Hello everybody, it's Choco 언니 with your phonic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phonics를 함께 공부할 Choco 언니입니다. 오늘은 벌써 unit 3 배울 차례예요. unit 3에 등장하는 알파벳은요, 바로 G, H, I 되겠습니다. 각각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단어들이 있나 함께 살펴볼게요. 자, 알파벳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요, 바로 G예요. This is G. G, G, G. 바로 G는 G 사운드가 나요. 그냥 G가 아니고요. 목에 힘을 줘서 G, G 해볼까요? G, G, G. Very good. Let's go ahead and write. 한번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H 등장합니다. This is H. H, H. H는 바로 H 사운드가 나요. 한번 써보실게요. Let's write. 짜자잔, 이번에는 I가 등장했습니다. I는 E 소리가 나요. 해볼까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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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번 써볼까요? Let's writ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ook at the picture of Unit 3. Unit 3에 나오는 그림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실게요. Wow, this girl is visiting the zoo. 이 여자아이가 지금 동물원에 갔어요. 너무 신나 보이죠? 어떤 동물들이 등장하나 함께 볼게요. 뭐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 What do you see? 초코 언니는요, I see a gorilla. G, g, gorilla. 고릴라가 보여요. I see a gorilla.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여자친구가 머리 위에 쓴 거, 모자인데요. 모자는 hat 되겠습니다. hat. I see a hat. 그 다음에는요, 동물원에 펭귄들 바로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얼음으로 만든 집이에요. igloo가 되겠습니다. igloo. I see an igloo. 이 여자친구가 지금 zoo, 바로 동물원에 갔는데요.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짐작이 갈까요? 이야기 시간에서 이따가 살펴볼게요. Now let's look at the words that begin with these alphabets. 우리가 계속 오늘 배우는 알파벳은 G, H, I 였습니다. G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G는 G 소리가 났죠. 목에 꼭 힘을 줘서 G 한번 해보실까요? G, G, very good. 첫 번째는요, 소녀, 여자아이라는 단어예요. Girl, G, G, girl. Repeat after me. G, G, girl. Very good. 두 번째는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green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Green. G, G, green. One more time. G, G, green. Very good. 세 번째 단어는요, 아까 동물원에서 있었던 검정색의 그 큰 동물, 고릴라였죠? 고릴라는 G, G, gorilla. One more time. G, G, gorilla 였습니다. G는 무슨 소리 났다고요? G 소리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은 뭐예요? 바로 H죠. H는 무슨 소리 났죠? 맞아요. H 소리 났어요. 자, H로 시작하는 단어, H로 시작하는 단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쓰는 모자예요. 모자는 영어로 hat 되겠습니다. H, H, hat. H, H, hat.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짜라란, 우리의 신체 부위지요. 손은 영어로 hand, h, h, hand, h, h, hand.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이 물에 살고요. 가끔 정글에도 보이는 이 큰 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하마예요. 하마는 영어로 hippo, h, h, hippo. One more time. H, h, hippo. Very good.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I인데요. I는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가 났냐면 E 소리가 났었습니다. 자, E를 기억하고 무슨 단어들이 등장하나 볼게요.
아까 동물원에서 얼음으로 만든 집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얼음으로 만든 집은 이글루였어요. 이글루를 어떻게 발음을 멋있게 하면 되냐면 에글루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글루. 이글루. 두 번째 단어로는 오, 이 동물은 뭘까요? 이구아나예요. 이구아나를 영어로 굉장히 똑같아요. 발음만 살짝 달라집니다.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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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로 계속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요, 바로 곤충이란 단어예요. 초코님 좀 별로 무서워해요. 우리 친구들은 곤충 좋아하나요? 자, 곤충은요, 바로 insect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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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자, 우리 각각 알파벳으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나 함께 보셨지요? 꼭 기억하고, 여기서 잠시 정지하고,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activities, 문제들 풀어볼게요. 우리는 story time에서 봐요. Now is the story time. 자, 우리 친구들 유닛 3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간것 같아요? That's right. They're visiting the zoo. 이 친구들이 오늘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저것 좀 봐. 저 동물 좀 봐. 이러는데요. 이거 패턴 한번 알고 갈게요. Look at the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은 저걸 봐. 저걸 봐.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여자친구가 등장해요. 여자친구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동물이 뭐예요? 바로 hippo지요. 저 하마 좀 봐. Look at the hippo. hippo가 하마였죠? 다시 one more time. Look at the hippo. Very good.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동물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봐, 고릴라 좀 봐, 이러는데 고릴라는 영어로 That's right, gorilla였지요. 저 고릴라 좀 봐. Look at the gorilla. Look at the gorilla.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어떤 동물을 발견을 하냐면요, 오, 펭귄을 발견하면서 옆에 얼음으로 만든 집 이글루를 발견을 해요. Igloo 해볼까요? Igloo. 저 이글루 좀 봐. Look at the igloo. One more time. Look at the igloo. Very good.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가 등장을 해요. 남자친구가요, 이 숲이 엄청 숲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우리 친구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봤나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구아나를 발견을 해요. 이구아나 영어로 어떻게 발음했지요? 이구아나였지요. 저 이구아나 좀 봐. Look at the iguana. One more time. Look at the iguana.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곤충이 보이나 봐요. 저 곤충들 좀 봐. Look at the insect. One more time. Look at the insect. 좋아요. 그것들은 다 무슨 색이래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무슨 어떻게 했죠? Green이었죠. They are green. They are green. 우리 이 친구들이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동물들을 보아요. 동물들 단어들이 G, H, I로 많이 등장을 했지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 배운 알파벳들 G, H, I 소리와 단어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Goodbye!